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채널 있죠? 네, 텔레그램 채널인데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장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좀 매매를 좀 했습니다. 뭐 현대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했는데,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아니면 하이스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정도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타까지 한 세 종목 정도 수익 인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저희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좀 천천히 구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1년 회비가 120만원이거든요, 할인을 해갖고. 근데 뭐 하루 만에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버신 분들은 또 많이 벌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자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영상 하단 라인에 있으니까 HERBA2019 입력을 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헤임달 PE가 하나솔루션 중국 폴리염화비닐 사업부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설립 1년째에 불과하지만은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지분을 유동화해서 신규 실탄을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요. 후속 하나솔루션에게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크레딧 펀드의 선두 주자를 발돋움했다라는 평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태양광 업계에서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OCI의 표정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정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및 태양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하나솔루션은 1분기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업체 OCI는 전망을 충족하면서 견조한 흐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뜻이 뭡니까? 폴리실리콘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뭐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은요, 하나솔루션이 지난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370억 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 QCL 부분에서 1040억 정도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적자가 예상이 된다. 반면에 OCI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915억 정도, 지난해 동기 대비 3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베이지 케미컬 부분에서만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은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재료로 통상 태양광 모듈 가격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해 무려 3배 정도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 첫 해에는 킬로그램당 10달러에 채 못 미쳤던 가격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10월 무려 35달러까지 넘어갔습니다. 올해도 3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된 반면에, 태양전지라든지 모듈 업체들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역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이죠. 예전에 내가 이 폴리실리콘을 이제 뭐 100원에 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갖고 200원을 팔았는데, 이 100원이 지금 3배가 올라갔고 300원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완제품을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거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비롯해서 가격, 뭐 소재 가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석탄 및 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원의 단가가 상승을 하면서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건은 모듈 및 태양광 전지 제품 가격이 현실화라든지 아니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안정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업계에서는요, 모듈 및 그 태양전지 제품의 그동안의 소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이 되어야 되나, 지난해 쌓였던 손실을 해소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QC 부분이 올해 4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이 뭡니까? 아무래도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 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올해 하반기 폴리실리콘 증설이 되면서 공급이 확대가 되고 수급난이 해소가 될 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새로 증설된 물량이 상업화 시기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시기도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소재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물량 조절도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미국에 회사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죠. 지분을 조금 인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 현지화 내에서 QCL이 성장할 수 있게끔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태양으로 인해서 흥황할 수밖에 없는 하나솔루션의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솔루션 하면은 뚝심을 가지고 10년 넘게 태양 이라는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투자는 결국은 나중에 성공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 뭐 1% 2% 3% 이 정도 음봉과 이 정도 양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자리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가는 자리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애초에 우리가 요 박스권 내에서 좀 분할로 다 잡아 들어가는 모습 또는 여기 라인에서 내가 여기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라인은 도망갈 필요는 없는 자리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라인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여전히 뭐 관점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좀 버텨볼 만하다. 여기는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요 언저리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거고요.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럽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좀 훈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고점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눌러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빅4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개월 120만원 단기 매매 체험권 그 다음에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혜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가 뭐냐면은 저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뭐 100% 현금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다른 종목들 개별적으로 매매했던 종목들 아니면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서 매매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 물려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영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 허브경제TV만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 1대1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회원님만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따로 찍어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거는 이제 뭐 카톡 아이디 HERB2019 영상 하단 라인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 친구 추가하셔갖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매 같이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눌러오시면은 기존에 이전에 매매했던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